인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하지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인사는 주로 비료와 의약품, 세제 제조 및 식품 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일상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인산을 무려 연 150만 톤이나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산 공장이 바로 사우디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우알 인산 플랜트의 건설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우디 우알 인산 플랜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 북부 요르단 국경 지역인 우알에 추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산 생산 설비 건설 사업입니다. 한국,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총 70억 달러의 대규모 사업이었죠. 그중 하나 건설 부문은 총 9.4억 달러를 수주하며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는 인산 공장을 EPC 방식으로 단독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EPC란 설계, 조달, 시공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 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이곳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4년여 시간에 걸쳐 완공되었는데요. 내륙 공사 현장은 사우디 단마항에서 120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대형 플랜트 기기를 운송하는 데만 평균 8일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 규모 또한 방대했습니다. 총 5,800여 톤에 달하는 압력용기 78기와 펌프시설 450여 개, 총 11,400톤의 철골 공사 등 숫자만으로는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큰 규모였죠. 한화 건설 부문은 이 대규모 공사를 위해 마이크로스테이션 3D 모델링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이크로스테이션 3D 모델링 덕분에 각종 설비간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3D를 통해 2D 도면 및 물량 산출 등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발주 물량 관리가 가능했죠. 이러한 차별화된 사업 수행 능력 덕분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준공 및 인수를 마쳐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 중동 땅에서 4년의 긴 시간 동안 2,150만 무제해 인실을 달성하기도 하였는데요. 무제해 인실을 달성했다는 것은 상해, 물적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뜻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우알 인산 플랜트 건설 스토리 어떠셨나요? 한화 건설 부문은 화공, 발전, 그리고 환경 플랜트까지 다양한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며 세계 시장의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화 건설 부문이 만들어 나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